등헌경 제3권 228페이지 끝으로 다섯째 줄. 정맥소는 15권 17페이지 끝줄입니다. 지대에 대해서 이제 밝힙니다. 지대, 수대, 화대 모두 네가 지대를 관찰하라. 부처님이 지금 아난에게 지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큰 것은 대지요. 거칠은 것은 큰 땅이 되고 큰 덩어리는 산화되니 이 큰 땅이다. 지구가 되고 미세한 것은 미진이 되나니 작은 것은 아주 미진, 미진이라는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먼지죠. 저 극미 색변제 상을 분석하여 7분으로 이룬 반이, 그러니까 극미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문양이 안 보이니까 지극히 작은 그 미진이라고 해서 그걸 극미라고 하는데, 극미는 어떤 색채 물질의 한계를 변제라고 합니다. 물질의 한계를 분석해 가지고 7분으로 이룬 바라. 7분이란 말은 일곱 등분을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미진이라는 게 되었단 말이에요. 아니 인허진, 인허진이 지금 나오죠. 인허진에 이르러서는 저 극미 색변제상을 분석하여 7분으로 이룬 바라. 인허진은 아까 미진보다도 더 작은 거지요. 그래서 극미를 분석하고 일곱 번 분석해가지고 된 것이 인허진이다. 인허진이라는 것은 아주 물체가 전혀 없는 허공이나 같다는 그겁니다. 같을 진짜요. 허공과 같은 먼지다고 해가지고 인허진이죠. 그러니까 극미진을 아까 미진보다도 미진을 7등분 하면은 극미진이고, 극미진을 또 7등분 하면 인허진이고, 그런데 이제 다시 인허진을 분석하면 그 참으로 공성이니라. 인허진을 또 분석해 보면 아주 지극히 인연동 반동 해가지고 허공과 같은 허공의 성질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큰 것을 자꾸 분석하면 작아지죠. 작은 걸 또 분석하면 또 작아지고, 또 그 작은 것을 또 분석하면 허공이나 같이 그 형태가 없는 인허진이고, 인허진을 또 분석하면 허공과 같다고 이제, 그러니까 가정론이죠. 이 말씀은 왜 했느냐면, 허공이 땅을 냈느냐, 땅이 땅을 분석해서 허공이 되었느냐 하는 그런 이제 물음을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그 변론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아나나, 만일 이 인허가, 인허진이 분석하면은 허공이 되었다고 한다면, 인허진을 분석해 보면 허공과 같이 되는 그런 허공이 되었다고 한다면, 마땅히 알라 허공이 색상을 낸 것이로다. 허공이 이제 진압 태산, 티끌 모아 태산이 되고, 또한 허공 모아 색상이 되었다고 그렇게 보아야 하겠구나 말이지. 이것을 확정적인
말씀은 아니고 가정으로 지금 이제 논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물어 말하기를 화합을 말미암기 때문에 세간의 모든 변화상을 출생한다고 가나니 어제 그 가나니 부를 때 그런 말씀을 했죠. 세간 여러 가지 그 뭐라고 했냐면 일체 세간은 종종 변화가 다 화합 인연 그런 4대 화합으로 인해서 발명한다고 그랬죠. 삼라만상 근원이 다 열애장심에서 나온 건데 삼라만상 근원이 열애장에서 나온 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대략 다 그런 식으로 보겠지요. 가령 물질을 분석하면 작아지고 작아지고 또 분석하면 작아지고 작아져서 허공과 같은 그런 그 분자를 또 분석해 버리면 허공과 같다고. 그렇다면 허공이 색상을 뗀 것이로다. 자연으로 보고 자연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에서 유가 나왔다고 하지요. 이런 데는 자연설을 주장 사람들은 무에서 유가 생겼다고 합니다. 무가 변해가지고 유가 돼. 유교에서도 맨 처음에 이런 식으로 말을 태극에서 태극이고 태극의 의미이고 또 음양에서 사상이고 사상에서 발규고 발규란 말은 바로 오행이나 같은 거죠. 발규가 오행보다 더 구체적이죠. 천지 수화 산택 또 뇌풍 이게 팔괘 아니요? 오행보다 더 훨씬 구체적이죠. 팔괘는 건 이렇게 너무 작게 나서 뭐 여기다 조그만하게 돼야 되고 다 다르죠? 여덟 개가 다 다릅니다. 이건 건괘고 건괘가 하늘이요. 이건 건괘고 이건 감괘고 육괘고 이건 간괘고 태괘고 손하절 뭐가
틀렸어요? 예? 어떤 게? 수하고 개가 같은데. 산하고 또? 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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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 밑에 개가 같네. 아. 잘못 적었네. 그 전에 출력할 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행보다 더 구체적이죠. 무국에서 태극이 나왔고 태극에서 음양 양이가 나왔고 양이에서 사상이 나왔고 사상에서 팔괘가 나왔다. 사상은 태음 태양 소양 소음. 팔괘는 바로 오행보다 더 구체적인 오행이 바로 팔괘입니다. 내가. 예? 결국에 따지고 보면 오행 아니요 이것도. 그런데 이제 천지가 기본이 되어가지고 수와 산태 풍뇌 여섯을 되니까 여섯이 되나 다 오행에 속하잖아요. 그리고 노자 도덕경에도 무에서 유가 나왔다는 말이 나옵니다. 기중에 유정이라 그 가운데 정이 있다. 황해 홀해여 황홀해서 그 모양이 없다 말이오. 모양이 없는 그 가운데 참된 것이 있다고 노자 도덕경에도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무에서 유가 나왔다고 하는 처음에는 천지개벽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다가 예를 들면 천지개벽한 후에 여러 가지 그 세계가 이룩되고 만물이 삼라만상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걸 볼 때 이제 무에서 유를 만들어서 무에서 유가 생겼다고 쉽게 말하면 천지전능한 하나님이 조물주가 만물을 창조해 냈다 그런 식으로 내가 지금 물어 말하기를 화합으로 인하여 세간의 여러 가지 변화상을 출생했다고 하니 내가 또한 이를 보라 이 하나의 인허지니 몇 개의 허공을 써서 화합하여 있느냐. 인허진 하나는 허공 몇 개가 모여가지고 그것이 화합되어서 인허진이 있느냐 말이죠. 그런 건 아니죠. 응당 인허진이 합하여 허공 인허를 만든 것은 아닐 거다. 인허진이 인허진을 만든 것은 아니겠죠. 인허진이 분석하여 허공이 된다면 허공으로 들어간다면 몇 개의 색상을 써서 합하여 화합해서 허공이 되었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은 지금 화합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밝히는 내용이죠. 인허진이 화합해서 허공이 될 리가 없고 허공이 또 화합해서 인허진 될 리가 없지 않냐 그 말이에요. 물체는 오히려 가입 아님. 만약에 물체가 합할 때 여러 가지 그 물질이 합할 때 물질과 합하면은 공이 아닐 것이고 허공이 아닐 것이고 만약에 또 허공에 합할 적에는 허공에 합하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다 말이죠. 한쪽은 한쪽이라면 다른 한쪽은 되는 것이 아니다란 그런 내용이죠. 물질은 오히려 가히 분석할 수 있거니와 공헌 어찌 합하리요. 허공이 무엇과 합해서 여러 가지 그런 색상 물질을 냈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물질을 분석해서 허공으로 돌아간다는 건 허망한 생각이지
그게 맞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합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합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것은 맞지 않다 말, 저절로 무너지고 만다 그 말이죠. 만화는 합을 해서 여러 가지 지대 같은 물질이 형성되었다고 하니까 부처님은 화합이 아니다 말.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란 말을 계속합니다. 화합이라고 할 때는 인연이죠. 인연도 아니란 그 말씀이 밑에도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아까는 저우에서 18개나 6입이나 12처 분석한 것처럼 분석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총 결론이 이제 이겁니다. 네가 원래 알지 못하는구나. 너 아나니 아직까지 그걸 모르고 있구나 말이지. 여러 장 가운데 성색 진공과 성공 진색이 청정 본연하여 법계에 두루하여. 중생의 마음을 따르고 소지량을 응한다 말이죠. 그래서 업을 따라 발현을 한다 말이죠. 그런데 세간 사람들은 아는 것이 없어서 그를 모르고 무지해서 인연과 및 자연성이 된다고 하는, 여기 자연성이란 말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인연과 자연성으로 착각을 하고 있나니 그것은 모두 다 식심의 분별 개탁이라 다만 말만 있을 뿐이지 전혀 진실한 도리는 없다. 아까 열애장 가운데 성색 진공, 성공 진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인데 색도 근본은 열애장성이거든. 열애장성에서 그게 뿌리가 열애장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색이라고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인허진을 분석하면은 뭐 허공이라고 했던 그 공, 그 공도 사실은 진여에서 벌어진 하나의 공이니까 그것도 진공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색 진공, 이 색자와 공자는 그대로가 물질과 허공을 의미하는, 아까 물질과 허공을 말했죠. 땅덩어리는 하나 물질이고 땅덩어리 외에 지대가 아닌 텅 빈 자리, 그것은 허공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인허진을 분석하면 허공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말씀, 그 허공. 그래서 그 허공이나 지대 같은 여러 가지 물질이나 모두가 진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색이라 했고 진공이라 했어요. 진색 또는 성공이라 해도 마찬가지죠. 성자와 진자는 열애장성을 가리키는 말이고 색공은 지대나 허공을 말한 겁니다. 그것들이 전부 다 성진 속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성진 두 글자는 열애장성이요. 열애장 묘진여성. 밑에도 다 그런 말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묘진여성이라고 하는 이 성자를 딴 거고, 묘진여라고 하는 이 진자를 딴 거예요, 내나. 그래서 성과 진, 이 성하고 진은 바로 여기서 말한 묘진여성. 열애장입니다. 바로 밑에도 다 그런 문자를, 그 성자와 진자를 따가지고 밑에도 전부 다 그러한 지대 외에도 수대나 화대나 풍대나 공대 같은
모든 것을 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했습니다. 그 전에 저우에서 눈으로 보는 것만 징발로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것도 다 징발로상이라고 했듯이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이나 진색이나 같은 말이요. 말만 바꿨지. 성색이나 진공이나 성공이나 진색이나 똑같은 거요. 어째서 성색이라고 했냐면은 열애장성인 열애장성인 색. 그래서 성색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성색이라고. 또 진여인 공, 묘진여인 공. 그래가지고 이제 진공이라고 그랬죠. 불교에서 진공 묘유 많이 말하지요. 또 성공이란 것도 마찬가지요. 성공도 열장성인 공이다 말이죠. 간출장자를 이렇게 써요. 밑에는 바꿔서 성공 진색이라고 했지요. 이제 말을 바꿔서 한 거지. 뜻은 똑같아요. 내가. 성자와 진자는 열애장 묘진여성 바로 불성을 법성을 가리키는 말이죠. 법성에서 모든 물질과 또한 허공계가 다 거기서 생겨가지고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색이니 또는 성공이니 또한 진색이니 진공이니 그런 말로 쓴 거예요. 여기서 청정번연이란 말이 나오죠. 그전에는 청정번연 주변밖에 그전에 총론할 때 그냥 주변 부동이라고는 말이 나왔는데 부동이라는 말이 바로 청정입니다. 청정 본연이 바로 부동과 같고 청정이라서 비었다는 뜻이죠. 청정은 깨끗한 것도 청정이지만은 그 자체가 본래 비인 거예요. 진공이 바로 청정이죠. 본연이라서는 여기서 말한 본연은 인연도 자연도 아닌 본래 그러한 본체를 본연이라고 한 거예요. 인위적인 어떤 꾸밈이나 조작이나 수식 따위가 있는 게 아니고 법성 원흉 무이상 법성은 원흉하여 두 가지 모양이 없다고 하는 제법 부동 본래적 하는 그 말과 같은 말이죠. 법성계 하암경에서 법성이 원흉 무이상 법성이 바로 여기서 말한 열애장 묘진여성입니다. 원흉이 바로 주변 아닙니까? 법성, 원흉, 무이상. 두 모양이 없다 그 말이죠. 두 모양이 없으니까 그 자리가 본연한 거죠. 제법 부동, 본래적. 말만 다르지 뜻은 똑같지 않아요? 본래적이 여기에 어디하고 해당됩니까? 본래적이 바로 청정 본연이네요. 본래적은 본래 고요하다는 그 말은 청정 본연이라는 말과 같고 그 다음에 법성이 원흉 무이상 그것은 이제 법성 원흉 무이상한 주변 법계와 같죠.
주변의 뜻이 있죠. 원흉이 바로 주변 아니요? 부동도 내나 청정본연하고 같아요. 부동이라는 말도 바로 청정본연이. 말만 다르지 또 같아요. 뜻은. 그러니까 열애장 묘지녀성에 거기에 의해서 생긴 여러 가지 삼라만상 물질과 또한 열애장 묘지녀성에 의해서 생긴 허공계 그것이 모두가 하나의 물질 같지만은 물질은 마음에서 다 건설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일체가 유심조라요. 그러니까 물심이 둘이라요. 물과 마음이 둘이 아닌 거요. 그게 바로 무의상이죠. 물과 침, 물질과 마음이 둘이 아닌 거. 둘이 아닌 거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바로 열애장 묘지녀성이죠. 열애장 묘지녀성이 산하대지와 삼남만상이나 허공계가 되었고 허공계와 삼남만상이 다 열애장 묘지녀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심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법성은 원흉에서 두 문양이 없다는 거예요. 법성이 바로 열애장 묘지녀성이요. 묘지녀가 바로 법성입니다요. 여기서 말한 묘지녀가 바로 법성이라 요 법성이 주어지요. 제법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제법이 물질과 모든 것 지수 화풍 공기연식이 다 제법 아니요. 칠대가 다 제법입니다요. 칠대라는 그것 자체가 다 제법에 해당돼. 제법은 부동하여 본래 고요하다. 법성계 그 간단해도 의미를 잘 나타냈습니다. 무정물은 쇠나 나무나 기와장 돌 금은동철 같은 것 그건 무정물이고 유정물은 피부나 살이나 뼈나 이런 것이 이제 골수나 피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다 유정물이죠. 유정물은 통증을 많이 느끼고 감각이 예민하고 무정물은 통증이 좀 적고 예민하지 못하죠. 둔화가 된 거죠. 쇠와 돌 같은 것은 무정물이야. 유정물이죠. 그러나 유정물과 무정물이 모두가 다 열애장 묘지녀성에서 비롯된 거예요. 열애장 묘지녀성의 관계가 된 거지 전부가. 그런데 여기서 원흉하다고 하는 것은 물과 불이 서로가 상극이고 흙과 물도 상극이고 또 허공과 이 땅덩어리가 서로가 장애가 되어서 상극인 것 같지만은 그 본성이 다 같기 때문에 본성은 열애장 묘지녀성이기 때문에 서로가 원흉하다는 거예요. 주변하다는 겁니다. 서로 주변해요. 이 등불이 이 방 안에 두루하고 이 등불도 이 방 안에 두루하고 또 저 등불도 이 방 안에 두루 사무쳐 있고 또 이쪽 등불도 이 방 안에 두루 사무쳐 있으면서 낱낱 개체개체 형성을 하고 있으면서도 개체개체가 이 전체에 두루 통하고 또 이 전체가 개체에도 두루 통하고 일직일체 다지길로 그래서 불화동체란 말이 그래서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 원리는 그래가지고 그 원리의 입각에서 불화가 동체요. 나와 나가 동체요. 불화동체란 것은 동체 대비를
우라동체 사상에서 동체 대비를 형성하잖아요. 동체 대비. 자기 몸과 똑같은 대자 대비. 우라가 동체요. 우라란 말은 피아란 뜻과 피차란 말과 같죠. 피차 자타. 피차 자타가 모두 동체. 본체가 같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포라는 말보다 훨씬 더하지요. 동포란 말은 형제간이라는 뜻인데, 형제간이라는 것은 부모에서 나와서 각기 좀 다르기는 다르지요. 형도 다르고 동생도 다르고 형제자매가 다른 것은 다른 거지만 부모한테 받아난 것은 똑같다 해서 동포거든. 3천만 동포, 7천만 동포 다 형제자매라는 뜻에서 동포라고 했죠. 이제는 태포자는 태, 어머니 뱃속에 태를 같이 했다. 그러나 동체라는 그 말은 동포라는 말보다 훨씬 더 비중이 크죠. 적극적이죠. 더 진일보한 거예요. 내 몸과 같다는 거예요.